이틀 전 방송에 출연해 실종된 가족들을 찾아달라며 눈물을 흘리던 남편이 알고 보니 가족을 살해한 범인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한 상태여서 더 충격이 큽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족들을 찾아달라던 크리스토퍼 왓츠. 출장을 다녀와 보니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I hope that she's somewhere safe right now and with the kids. But I mean, could she have been? Could she just taken off? I don't know. But if somebody has her and they're not safe, like I want them back now. 하지만 이 눈물은 알고 보니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뒤 와츠는 돌연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아내와 사랑스런 두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와츠의 증언에 따라 그가 근무하던 석유 시추 현장에서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이 집에서 살해됐으며 와츠가 시신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able to recover a body that we're quite certain is Shanann Watts' body. We have strong reason to believe that we know where the bodies of the children are, and recovery efforts are in process on that. 검찰은 재판에서 와츠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파산 신청을 한 와츠 부부는 심각한 재정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을 찾아달라며 눈물을 흘렸던 아빠의 소름 끼치는 만행에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